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마음에 지켜 그가 37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투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세계를 사용할 인간을 지으셨으니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 속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하고 명령하는 순간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사용을 당하고 쓰여지기 시작하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인간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 계명을 주셨으니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명령했느냐? 먹으면 죽으니까 너는 절대 죽을 짓을 하지 말라고 일러주셨으니 그 말씀이 인간을 사랑하심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가 되어 죽는 것이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죄가 되어 죽는 것이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린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생명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예, 감도 먹어 배도 먹어 사과도 먹어 자두도 먹어 밤도 먹어 다 먹는데 동단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먹는 날이면 네가 먹는 날이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했는지 아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의하여 허영심이 생깁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된단다 라고 말하니까 야 눈이 밝아져 더 밝아서 모르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예 나무 열매를 보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더 밝아서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창조하신 본질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사는 하나님께서 독점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인데 근데 먹지 말란 실과를 먹고 정령 죽음으로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신세가 되었더니 아 마귀는 인간에게 허영심을 수없이 불어넣고 인간은 허영심을 자기에게 이루어 생각대로 될 줄로 알고 먹었으나 결국은 죽음이 왔다라고 말할 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죄짓게 해서 죽이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자요 아주 못된 녀석이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이니 그 말씀에 미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나쁜 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남자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먹고 그걸 먹으라는 여자 말 들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다 마귀 역사임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만이 사는 길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아래서 정령 죽어 멸망할 인간을 부르셨으니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몰라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고 심판날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뿐이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요 속지도 않는 분이니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을 애절하게 부르신 사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요 여자가 먹고 주워서 먹었는데요 참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기를 기대하고 불렀는데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 사실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솔직하게 내놓고 이실직고 오고 속죄받고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려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얘 이렇게 죽게 된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냉정하십니까? 무정한 놈은 마귀 역사요. 냉정한 놈은 마귀 역사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놈은 마귀 역사고 죽게 만드는 놈은 마귀 역사니요. 우리는 절대 마귀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며 마귀 역사는 대적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 아래서 멸망할 인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인가 보다 하고 그냥 취급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죄 아래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을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지금 시대에 안 맞는데 상황에 안 맞는데 아 그렇지 뭐니 뭐니 해도 예수 믿는 것보다는 돈 벌어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출세하려다가 결국은 죽음을 초래했으니 세상에서 내가 출세한들 100년 안에 죽을 것이요 세상에서 남에게 멸시받은들 100년 안에 죽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으로 알고 그 법을 쫓아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인 된 인간을 찾아 회개하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읽어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네,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냐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아, 한 회개라도 만약에 거역했다면 이것이 죄구나 하는 죄를 들고 나와 용서받 특제받고 바로 회개라는 것은 살고자 하는 애절한 생존의 본능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도말시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고자 하는 열망이 회개입니다. 예,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아래서 멸망할 인간들을 애타게 찾으셨으니 곧 회개하라 하심입니다. 선지자도 회개하라. 인류 구세주인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목적이 살려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가 죽을 것이니 죄를 토해내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란 말은 네가 죄를 내놓으면 정령 죽어야 하는 죽음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출발하실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만약에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것이로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의 거룩한 강력한 힘으로 너를 심판하여 너는 멸망에 처할 것이니 회개해서 천국을 가질 것이냐 회개하지 않고 도전해서 천국에게 멸망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제사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히 살고 싶은 생의 본능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내 죄에서 건져서 그 피로값 주고 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죄가 없는데 주님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어도 저거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나는 윤리적으로도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죄가 없고 양심적으로도 죄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것이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흉지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그리고 말이라도 믿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안 하는 거, 예배하라는데 안 하는 거, 전도하라는데 안 하는 거, 충성하라는데 안 하는 것, 감사하라는데 안 하는 것, 사랑하라는데 안 하는 것, 아는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누구를 건드렸어, 욕을 했어, 남의 돈을 떼먹었어. 인간의 기준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죄가 없다는 자에게 죄를 찾아주는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발견하여 죽게 된 내가 예수로 살게 되는 자가 되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죄로 죽게 된 자를 열심히 찾았으니 곧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죽게 된 문제를 어찌할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나라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었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의 목숨이 끝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 주님 계신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 이것이 행복 중에 행복임을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멸망할 인간을 회개하라 소리치며 찾으시면 죄 아래서 저주받고 지옥의 절망적인 고통에서 살려주시려는 애타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불순종해도 말 안 들어도 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죄 없다고 우겨대면서 회개할 의사가 없다면 너는 반드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에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먹기 전에 죽는 걸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드디어 죽음을 알았다 이 말이오.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가는 걸 몰랐는데 지옥 가보니까 드디어 내가 죄 아래에 있음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실패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다 못해서 처절하게 찢겨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의 신음소리는 죄인된 아담을 찾으시는 애절한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핏소리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죄 아래서 멸망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아야 할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죄 아래서 지옥 보낼 수 없기에 마귀사단 귀신 죄에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흘려 죽으신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실 만큼이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가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신인간의 성령으로 경험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이와 같이 처절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성취를 성령으로 증거하시면서 성령으로 경험케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성령을 경험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회개할 것이며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어찌할꼬 할 것이며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죽게 된 내 모습을 알고 살기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신 주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내가 이대로 못 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며 자기 영혼을 살려내려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기에 무슨 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있는 한 죄악으로 잊어버린 자들을 끝없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명예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탐아 전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있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이 사람이 제사 안 받았다는 증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니 구원받은 사람만이
모든 족속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토고송에도 전 제 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 목숨이 중단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토고의 100만 영혼, 전 국민의 800만 영혼, 그 저 서아프리카의 50여 개국의 수천만이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많은 열매를 맺고 했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도와 똑같이 애타게 주님의 목소리 회개하라. 주님이 노후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당하신 사정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 자기 목숨을 투자한 사정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정이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나 위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애타게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목소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죄 아래에 있잖아. 너는 저주 아래에 있잖아. 너는 멸망 아래에 있잖아. 정령 죽음 아래에 있잖아. 육신이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당할 불타는 고통을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빨리 무릎 꿇고 여기 있다고 나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나와.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사할 것이니 너는 살고 싶거든 나와.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요구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 이와 같은 인류 구원의 사정을 죽기까지 행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성령으로 들어야 그 구원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사정을 경험하게 되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 유대 병중들에게 결박당해서 가야바야 들에 뜰에 그 무서운 고난과 채찍을 가며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며 그나마 수제자라고는 제자 베드로까지도 내가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내가 절대 모른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절대 모른다. 여러분 목숨 잠깐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육신이 끝나면 그 영혼이 얼마나 처절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나도 내 몸에 심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 위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여, 주님이 당한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억만배 큽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1초도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타는 불못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면 지옥의 천년이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세상의 하루가 보세요. 이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지옥 보세요. 이 세상의 하루가 지옥의 천년처럼 힘들겠다고 말했는가. 우리 내 가족들이요. 우린 연습이라도 지옥 갈 말하지 말며 지옥 갈 생각 갖지 말며 지옥 갈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취급하고 못 박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주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 믿고 그들은 출두하려고 했으니까요. 예, 예수가 만약에 로마라고는 세계적 강대국을 전복시켜버리고 유대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때 자기들은 한자리 해먹겠다고 제자들끼리 다툰 모습도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더니 얼마나 예수를 몰랐더냐 그 말입니다. 예수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대신 죽어서 살리려고 오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사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당하여 각기 치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자기 아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가하고 죽여서까지라도 우리가 무슨 보잘것있는 인간이기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토록 큰 뜻을 행하셨는지
누가 아느냐? 구원받은 당신이 알아주지 못하면 알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으로만 알게 되나니 제자들도 마가다라빵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큰일 났다. 만약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당장이 가야바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으며 빌라도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죽느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겁수로 가득 찬 두려움이 충만한 그 마가다라빵에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들 때 열흘이 되던 날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서 성령의 지식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감동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분별력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믿음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지혜의 가르침으로 그때서 예수가 누군가를 깨달았습니다. 왜 그토록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나의 영육간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가 저주받으시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때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정을 알았다 이 말이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깨닫지 못했으나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사정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알고 구원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전도를 완전 무결하게 완성했으니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원의 전도로 구원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피는 최상의 전도요 최상의 구원이요 나를 살리신 생명이요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저주도 파괴시켜버리고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아래서 지옥 간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전도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전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연태중앙교회도 전도를 계속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과 영혼구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일 한마음 잔치도 예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 초청은 바로 교회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마당을 밟고 우리의 전도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이 확신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확신한다면 다 예수 믿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알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알게 해서 믿게 하고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와 구원받은 내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구령의 정신으로 영혼 구령의 최상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니, 내가 주와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더니 주와 함께 하는 자는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요, 죄사함을 받은 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까지라도 이루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기까지 이루신 인류 구원의 사랑을 주와 함께 증거하고 전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사랑,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는 한 방향,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신령한 전도자, 주님과 함께 신령한 죽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신령한 부활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자신의 신앙 양심이 전혀 없는 무정한 죄악인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잔인하고 그리고 또 잔인한 몰인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아래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끌려 처절한 지옥의 형벌 받을 것을 많이 알면서도 무슨 양심으로 전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도한들 내 말을 듣겠냐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도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만둡니다. 마귀는 끝까지 안 되게 하나 전도는 끝까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그 이상의 더 끝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처절한 지옥의 형벌 받을 것을 빤히 알면서도 무슨 양심으로 전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나?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보라 그 말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핏소리, 사랑의 소리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살리려 인류의 영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족속을 다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바로 전도자가 되라고 말했으니,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교우가 후렴을 한번 부릅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풀무불 같은 지옥불에 내가 지금 당장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풀무불이 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먼저 지옥 간 수많은 영혼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금세 나도 목숨이 끝나면 거기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금세 말하잖아. 선지자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도 회개하라.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오늘 육체가 소멸된다면 그 지옥을 가야 돼. 오늘 소멸되는데 그럼 육체가 끝나기 전에 살려내야 되겠지.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살려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이 다급한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날은 항상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실제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실제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밤낮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 현실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자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라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피에 예, 2000년 전에 왜 와서 죽으셨을까요? 만약에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되잖아. 100년 후에 주님이 오셨다면 지옥 가야 되잖아.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여기서 누가 복음 증거를 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도 없는데 오직 율법으로 사는다는 유대인밖에 없는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서 그 예수 구세주를 알고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 응?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골고다로 죽으러 감으로 인류를 살리는 주님의 전도와 같이 나도 열심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핏소리를 전하며 해와 받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야만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죄 아래서 지옥에 잔인한 형벌 받을 자가 있는 한 내 한 목숨 다 바쳐서 초대교회 제자와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고 싶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전도는 내 목숨보다 큰 것이요 내 육체보다 큰 것이요 어떤 것보다 큰 것이기에 주님은 피 흘려 죽을 만큼이나 컸고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전도를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전도를 했으니 자기 목숨보다 큰 것이 영혼 살리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영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구린 열정으로 성령의 영혼 사랑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죽게 되었느냐? 멸망하게 되었느냐?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죽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죽게 되었느냐? 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지르고 했느냐? 하라는 일은 왜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 그 말씀을 거역했더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는 목소리에 동의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 바라며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 아담을 찾으시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의 목소리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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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주님의 목소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목소리를 거역해서 죽음을 가져왔듯이 나는 다시는 이 목소리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거역한 것이 있으면 은행심사관에 용서하시사 나를 살려주시옵시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처절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현장 그 절규 주님 그 핏소리를 나도 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주님처럼 나도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살리고야 많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여 내죄 때문에 찔리시고 내죄 때문에 상하시며 내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위에 하여 천지기 받으신 우리 주님, 첫토록 애절하게 죄인된 나를 찾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며 영원히 살려고 생각한 자로 만들어지며 나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예수를 바라며 내가 죄로 죽게 될 자였으나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마귀사단 귀신에 이끌려 죄 가운데 푹 빠져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생명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찾으신 그의 목소리 앞에 주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아니하였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인정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흘린 피로 속죄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시사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마가다라뽕의 제자들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다 죽은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같이 죽음이었지라도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다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정신바짝 찌른 전도에 총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 전도를 위해 쫓아내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명예가 귀신이 떠나갈 만큼, 질병이 떠나갈 만큼 엄청난 권세임을 인정하도록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로 명령하노니 마귀사단 귀신 질병 저주야 가나나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원수 멸망과 파멸 속에 끌고 가 지옥으로 멸망시키려는 원수, 육체를 병들게 고통스럽게 죽이려는 원수,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으로 주를 떠나게 하는 원수, 이 귀신아 싹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 안에서 여기 있다고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이여 전도자가 되어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죄로 죽을 자를 무관심 망각 잔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가 값진 전도자로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